팩트 체크입니다. 땅. 이번 시간에는 뽀엔 사이공 노량진점 한번 와봤습니다. 졸라 싸죠? 3,900원. 분짜 쌀국수, 얼큰 쌀국수 다 3,900원. 3,900원이라고. 얼만데? 분짜 5,900원짜리. 찍으라고 영수증 계산하는 거 왜 내려놔? 왜 찍어? 우리가 뭘 샀는지. 아, 뭘 그냥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어. 말로 해줘야지. 이렇게 사람들 안 좋아해. 이게 다 말해주는 거 좋아해. 분짜 5,900원? 이거 3,900원? 3,900원? 이랑 짜조 또 3,900원. 이게 볶음밥이 3,9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 3,900원이네? 응. 그치? 응. 자, 분짜 먼저 드셔보세요. 분짜가 뭔가요? 분짜? 응. 아, 손 씻고 싶다. 차가운 면. 그래? 뭐 나오는지 뭐 얘기를 해봐. 고기랑 쌀국수 면이 일단 데쳐서 나오고 어. 고기랑 여기 짜조가 하나 들어가 있어. 뭔가 새콤달콤한 무. 어, 짜조는 뭔가요? 이게 짜조야. 분짜는 뭔가요? 아, 이게 짜조야. 어. 튀김이 짜조야. 튀김? 오케이. 튀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죠. 롤튀김. 튀김 안에 뭐 들어있는지 보죠. 아니, 분짜 먼저 먹는다. 오케이. 안 맞네 오늘. 아니 짜조도 저기 분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 얘기한 거야. 여기 안에 고기랑 어. 야채랑 이런 게 들어있지. 그래, 한 입 먹어봐. 라이스 페이퍼로 이걸 어. 감싸가지고서는. 어, 라이스 페이퍼를 튕긴 거구나. 어, 튀긴 거야. 아니, 근데 그거 들어있는 것 같다. 뭐? 잡채? 응, 잡채도 들어있는데, 당면. 당면. 여기 스윗칠리 소스에 찍어서 먹을 거야. 아, 그렇게 찍어 먹는 거야? 응. 어떻습니까? 아우, 소리가. 약간 만두 맛이 나. 잡채 만두. 잡채 만두? 응. 근데 난 되게 바삭거린다. 진짜 어. 잘 튀겨졌다. 식감이 오져요? 응. 와는 그냥 잡채 만두? 응. 빠네는 없어졌네. 여기서 빠네 한번 먹어봐야지 생각해. 반미도 없어져. 여기서 막 빠네 만드는 거 이상하지. 쌀국수 집인데. 그래서 3,900원짜리 빠네. 주인장이 뭐 했었나? 이렇게 재료를 한꺼번에 쌓아서 소스야, 분짜 소스. 지금 상추랑 고기랑 쌀국수랑 숙주랑 다 같이 넣었어? 응. 또 소리 오지게 냄새 먹어. 소스가 뚝뚝 떨어지네요. 씻고 좀 삼키세요. 고기에서 불만 오져서 잡내가 하나도 안 난다. 어, 그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쌀국수 국물 좀 한 입만 먹게. 어. 이거는 자기가 떠다 먹을 수 있는 쌀국수 국물이야. 어, 쌀국수를 넣는 국물이야? 응. 아. 응? 그지? 냄새가 그 냄새인데. 그 민트. 산초가루. 우리 산초가루 들어가. 약간 스파이스라고. 어, 외국 향신료. 피프 스파이스라고 그 우려내는 그거를 팔거든, 가루를. 근데 그 가루에 산초가루 들어있고, 팔각도 들어가 있고, 되게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 냄새가 딱 그 인디아에서 느낀 그런 느낌이야. 일단 산초가루 냄새 자체가 특이하니까. 아, 볶음밥 너무 맛있어 보인다. 양도 꽤 많아, 3,900원인데. 그러니까. 배 터질걸? 왜 두 개나 시켰어? 어때? 이게 뭐야? 적당히 짭조름한 맛이네. 핫 칠리 소스도 좋네? 여기다 뿌려서 먹으라고. 아니, 먹고 싶으면 못 먹어고. 뿌리지 마. 지금도 약간 매콤해. 아, 그래? 이미? 응. 어때? 약간 칠리 맛이 나고 칠리 소스 볶음 맛이야. 어, 그래?
맛있네. 숙주 같은 것도 들어있어서 씹는 느낌이 있고. 다 먹었지 너는? 자, 내가 먹어볼게. 어떻게 좀 여기 좀 되셨어요? 아니, I'm still hungry.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먹어봐야지. 안에 당면이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게 들어있는데 뭐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당근이 들어있는 건 확실히 보이네. 확실히 소스 찍어 먹어야 돼. 맛있고 밥은 바삭한데 아니 굉장히 부드러워. 근데 부럽다 해서 하긴 식감이 없는 게 아니라 겉이 확실히 식감을 살려줘서 또 안이 또 막 젤리처럼 막 물컹물컹하진 않아서 그 식감이 좋은 것 같아. Not bad. 그리고 이거 분짜? 밥솥에서 갖고 가서 해. 이게 탄수화물이죠? 밥같이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소스가 또 맛있어서 맛있어. 소스가 맛있어. 소스가 맛있어. 잘못 먹으면 되게 실 수도 있는데 여기 되게 맛있어 소스. 그래서 고기만 너무 많이 먹지만 궁합 맞춰야 돼. 지금 넣을 때 국수 너무 많이 넣어서 하나 더 먹는데 분짜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거기다 좀 신선하게 이게 야채랑 해서 먹으니까 맛있어. 나는 야채 좋아하니까. 거기 쇠고수집 비싼 쇠고수집 있잖아. 에모인가? 거기 뭐 15,000원이니까 이렇게. 거기는 분짜 시켰는데 비싸기도 비쌌는데 고기에서 잡내 오죠. 맞아. 맛도 없고. 여긴 잡내 하나도 안 나. 맛있어. 그냥 볶음밥? 아 역시 5,900원에 분짜는 먹을만한 것 같아. 그치? 좀 다른 게 워낙 싸니까 이게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왜냐면 볶음밥이랑 같이 시켰는데 이렇게 많이 주잖아. 맞아. 양 진짜 많아. 볶음밥은 끝맛이 좀 매콤하긴 한데 일단 요렇게 맛이 없어. 어? 나 맛있는데? 내 입맛은 맞는데. 뭐 짜든지 달든지 맵던지로 가야 되는데 그냥 배고플 때 이거랑 단무지랑 먹으면 괜찮겠네. 난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스타일 아니고 그냥 소스다 이거. 그래? 다른 거 맛있어. 나는 여기 오면은 이거 먹어야 돼. 섞어 먹자 그럼. 응? 끝?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 빠이요. 바이. 올라갔어? 올라갔어? 눌러줘. 안 보여. 쫙 올려서 착 보여주고.